자, 계속해서 읽기 연습을 이어가겠습니다. 글은 다 썼고요. 자, 자세히 설명하는 거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매우 특별한 이유다. 있네요. 여기서부터 연결을 해야 되겠네요. 오늘 수업하고 나서 이전에 또 다시 물어볼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죽은 동물과 같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라는 문장이 보이고 있죠. 내가 죽은 동물 같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Because I smell like a dead animal. 그러나 그것은 내가 매우 특별한 이유입니다. But that's why I'm so special. 오케이. Special? Special 하면 되겠고 Special. Special이 아니고 Special. 선생님 발음을 잘못했어요. 자, 여기서 얘기할 거, 그리고 여기에 밑줄 걷는 것들은 한번 설명했었고요. 자, 여기서부터 할 건데, 일단 뭐부터 설명할 거냐면, that's why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that's why 어쩌고저쩌고 이고요. that's why. 지금 여기에, that's why I'm so special에는, 보여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that's why. 일단 뜻이 뭐였죠?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해놓고 여기에 뭐가 오냐면 누가다가 오니까 that's why 누가다의 뜻을 요거까지 넣어서 하면 그것이 누가 뭐뭐 하는 때문이다. 때문이다가 아닌데요. 그것이 누가 뭐뭐 하는 이유이다 라는 표현하고 싶을 때 that's why 이거 쓴다 했었습니다. 그럼 이거 응용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아픈 이유야. That's why I'm sick. 여기다가 내가 아프다를 넣으면 되겠죠. 내가 아프다. I'm sick. I'm sick. 그러면 그거에 그게 내가 아픈 이유야. That's why I'm sick. 어제 막 갑자기 비가 왔는데 우산이 없어갖고 비를 쫄딱 맞았어. That's why I'm sick. 됐습니까? 오케이. 감기 걸리다. I have a cold. 그게 내가 감기에 걸린 이유야. That's why I have a cold. That's why I have a cold. 뭐라고요? That's why I have a cold. 그러면 이렇게 하면 그것이 내가 감기에 걸린 이유야.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럼 좀 이따 계속 이런 설명하면서 좀 이따가 why에 몇 가지 뜻이 있다는 얘기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why가 몇 가지 뜻이 있는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그것이 내가 피곤해하는 이유야. 지현이가 한번 해보자. 그것이 내가 피곤한 이유야. That's why I'm tired. 그렇죠. That's why I'm tired. 이런 거죠. 그것이 내가 피곤한 이유야. That's why I'm tired. That's why I'm tired. 그 다음에 내가 거기에 간다. I go there. 그것이 내가 거기에 가는 이유야. That's why I go there. That's why I go there. 하면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것이 네가 너는 행복해질 것이다 해보자. 너는 행복해질 것이다. 너는 행복해질 거야. 더워요? 너는 행복해질 것이다. 언제 얘기하는 거야? 미래 얘기하면 양념을 살살살살 뿌려줘야 되겠네. 너는 행복해질 것이다. You will happy. 맞아. 너는 행복해질 것이다. 맞아요? 맞을 리가 없는데요? 이게 어떻게 너는 행복해질 것이다. 얘는 뭔 씨인데? 양념씨. 양념씨죠. 자, 만약에 여기가 영어학원이 아니고 요리학원이라면 선생님이 양념을 뿌릴 때 어떤 규칙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쳐 준 적이 있는데. 그렇죠. 너는 행복해질 것이다. You will be happy. 그것이 네가 행복해지게 될 이유야. That's why you will be happy. That's why you will be happy.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why가 몇 가지 뜻이 있다? 두 가지 뜻이 있네요. 지금까지 살펴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why의 뜻은 왜란 뜻이죠. 왜라는 말은 뭐가 궁금할 때 쓰는 거 물어보는 말이에요. 뭐가 궁금할 때 이유가 궁금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why의 두 번째 뜻은 뭐예요? why의 1번 뜻은 왜고요? why의 2번 뜻은 That's why 누가다가 무슨 뜻이라 했어요? That's why 누가다. Okay. 그래서 why의 두 번째 뜻이 보이는데요, 선생님. why의 두 번째 뜻 뭐? 이유. 자, why는 물어볼 때 뭐가 궁금할 때도 물어보고 이유가 궁금할 때도 물어보고요. why 자체가 무슨 뜻도 있다? 이유라는 뜻도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that's why 누가다는 무슨 뜻이 되는 거다. 누가 뭐 그것이 바로 누가 뭐뭐 하는 이유다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예고의 뜻이 이제 that에 대한 얘기도 하겠죠. 아, 그 전에 so에 대한 얘기는 이미 앞에서 했죠. 오케이. 그래서 so가 무슨 뜻도 있고 매우 so cold, so hot. 오케이. 무슨 뜻도 있다. 그래서 란 뜻도 있고 그래서 란 뜻일 때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자, 선생님이 so가 그래서 란 뜻일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so 앞에 뭐가 오고 so 뒤에 뭐가 온다고 자꾸 얘기해요. so 앞에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so 앞에 원인이 온다고 그랬고 so 뒤에 결과가 온다고 그랬죠. 근데 얘가 이렇게 생겼죠. 얘도 이렇게 생겼죠. so가 그래서란 뜻일 때 그래서 뭐다? 접속사. 됐습니까? 매우란 뜻일 때 재우야. 그때 부사야. 어찌 더운? 매우 더운. 됐습니까? 어찌 덥다고? 매우 덥다고. 이 뜻일 때 어찌시고요. 이 뜻일 때는 연결시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that에 대한 얘기 하겠습니다. 자, 이거 지우고 뭐 써도 상관없을까? 그것이 내가 매우 특별, 그러나 그것은 내가 매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거 지우고 뭐 써도 돼요? 죽은 동물 같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나기 때문에는 내가 매우 특별, 아 좋은데 살짝 조금 내가 아니, 죽은 동물 나서? 아, 좋아, 좋아, 좋아. 내가 죽은 동물과 같은 냄새가 나는 것은 내가 매우 특별한 이유다. That 하고 it 하고 똑같죠? 거의, 뭐 완전 똑같진 않지만 문장에서 하는 역할은 거의 비슷합니다.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자, 이세 뜻이 뭐야? 그거. 그럼 무슨 시야 이거? 이거 보여요? 네. 그렇죠?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앞만 길어봤자 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 무슨 시 덩어리인데? 이름시. 그렇죠, 이름시 덩어리죠. 그래서 내가, 그러나 내가 죽은 동물과 비슷한 냄새가 나는 건 내가 이유야. 됐습니까? 자, 그 말은 얘 지우고 뭘 써도 된다라는 얘기냐? 두구두구두구두구 뭘 써도 될 것 같아. 자, 일단 that는 that is의 줄임말이고요. that 지우고 뭘 써도 된다는 거지. 그 얘기 여태까지 그 얘기한 걸까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It is why I'm so special. That is why I'm so special. 그 말고요. 여태까지 이 일을 왜 했습니까? 그래서 that은 뭐 대신 왔다? Okay. 자, 이거 해볼게요. 내가 죽은 동물과 같은 냄새가 난다 해볼까요? 내가 죽은 동물과 같은 냄새가 난다. I smell like a dead animal. 내가 죽은 동물과 같은 냄새가 나는 것.
smell like a dead animal. 그렇죠. 내가 방금 뭐 떼고 뭐 붙였어? Because 빼고 dead. 아니요. 내가 죽은 냄새, 죽은 동물과 같은 냄새가 난다. I smell like a dead animal. 내가 죽은 동물과 같은 냄새가 나는 것. Dead. I smell like a dead animal. 방금 전에 뭐 떼고 뭐 붙였냐고 우리말로. 다 떼고 겉 붙였죠. 그래서 dead은 뭐 대시고 왔다. dead은 dead. I smell like a dead. Animal is why I'm so special. 원래 문장은 이거였다. But that I smell like a dead animal is why I'm so special. 원래 문장은 이랬습니다. 됐습니까? 네. Okay. 그래서 원래 문장은 뭐였다고요? But I smell like a dead animal is why I'm so special. 됐습니까? Okay. 이렇게 대세에 대한 설명도 드렸고요. 아, 아이고 이렇게 하려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왜 이래 놨죠? 자, 지금 문장 속에서 flies의 뜻이 뭐예요? 파리들이죠. 파리라는 단어, 파리라는 단어는 이 뜻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무슨 뜻도 갖고 있어요. 날다란 뜻을 또 가지고 있는 녀석이죠. 그래서 얘가 뭐 누구예요? 플라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파리란 뜻일 때 무슨 씨예요? 이름씨죠. 영어 문장 속에 이름씨가 사용될 때 우리 말과 달리 우리 이제 한국인 학생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게 뭘 꼭 따져보고 문장 속에 넣어야 되죠? 될 수 있나 없나?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뭔 얘기 할 거냐? 이거 할까? 자, family 뜻은 가족. 무슨 씨 이름 씨. boy의 뜻은 남자아이. 무슨 씨 이름 씨. 그래서 boy 셀 수 있어요. 있고요. 가족 셀 수 있어요. 있고요. 파리 셀 수 있죠. 그래서 파리가 파리들 될 때 어떻게 되고 있다? 파리들 flies.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y가 i로 바뀌고 그걸 주의해서 되죠. 그러면 가족들은 뭘까? families가 되겠죠. 그러면 남자 아이들은 뭐죠? boys. 됐습니까? 자, 이런 차이가 일어난 건 바로 뭐냐? Y 앞에 자음이 오느냐, 모음이 오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우리말은 모음이 많아요. 근데 영어는 모음이 딱 뭐밖에 없냐? 아, 에, 이, 오, 우 다섯 개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에 에 있죠? 맞죠? 네. 그래서 이름씨가 Y로 끝나는데 그 앞에 아, 에, 이, 오, 우가 있으면 그냥 뭐만 붙이면 된다? S만 붙이면 돼요. 이게 복수형 만드는 규칙이라고 하고요. 화면들은 대충 알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이번에 할 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되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 또는 누구죠? 됐습니까? 지금 이게 약간 식물이 말하는 것처럼 돼 있으니까 이런 글은 의인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글을 쓰고 있는 거죠. 들어봤어요? 의인화. 의인화가 뭔데요? 사람이 아닌 것이 사람인 것처럼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는 이런 방식을 보고 뭐라 그런다? 의인화라 그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여섯 가지 중에 무엇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의인화니까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겠죠? 자,
그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대답이 듣고 싶어서 묻고 답하기. 이번에 할 거는 묻고 답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 테니까 누가 너를 사랑. 너를 사랑. 뭐예요? 아니가 만들어질 거고. 그럼 얘도 똑같이 해주면 그렇지. 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재우야, 이렇게 하면 한 가지가 틀렸어. 누가 너를 사랑하니? Who loves you? Who loves you?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Bees, flies, and other insects love me. 좀 이따가 왜 이래야 되는지 재우한테 설명한 적 있으니까 답해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loves you? 했더니 Bees, flies, and other insects love me.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하다시 더 주죠.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하다시 두죠. 누가? Bees, flies, and other insects가 다 러브다. 왜 여기는 하다시 더 주고 왜 여기는 하다시 두죠? 재우? 이게 영어로 뭔데? 후인데 후는 문장 속에서 마치 누구처럼 행동한다.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선생님 설명했던 거. 마치 누구처럼 행동한다. 난 너를 사랑해. I love you. 그녀는 너를 사랑해. She loves you. 그래서 얘 영어로 who인데 얘는 문장 속에서 누구처럼 행동한다. He, she, it. 그걸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 그래? He, she, it 하기 귀찮으니까. 어? 뭐라 그래? 너도 아니고 너 2인칭. 나도 아니고 나 1인칭. 제3의 인물을 뭐라 그런다? 지금 내 입장에선 내가 1인칭이야. 그리고 영어로는 I겠지. 지금 내 입장에서 니들이 2인칭이고 영어로는 you겠지. 제가 he잖아. 3인칭. 저기 여자애 있으면 she고. 어? 그 다음에 니포는 it이고. 됐습니까? 이게 3인칭이라고. who는 누구처럼 행동한다? he, she, it처럼 행동하니까.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버스를 해야 된다. 제가 예 설명했었어잉? 네. 오케이. 야, 너 시체 냄새 난 너를 도대체 누가 사랑해 주겠어? 아, 얘들이 사랑해 주는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loves you? 했더니 Bees, flies, and other insects love m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But when they come near me, I eat them.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얘도 둘 다 공통성이 있는데 얘들 둘 다 뭐예요? 얘랑 모아놓고 한꺼번에 배운 적이 있는데 그때 제목이 뭐였더라? 설명할 때 아 지금부터 이거 설명할 거야 이랬었는데 그게 뭐였더라? 접속사였죠. 됐습니까? 오케이. 데이 밑줄 꺼놨는데 왜 쳐놨게요? 이거 밑줄 꺼놓은 건 이게 바로 뭐니까 암만 길어봤자니까 도대체 뭐를 암만 길어봤자 했냐 이게 궁금한 거죠. 얘 지금 뭐를 암만 길어봤자 한 거야? Insects. 오우 이 세상에 갑자기 그렇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야 지금부터 암만 길어봤자 쓸 수 없자 이랬어. 이제부터 암만 길어봤자 쓰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감옥에 넣겠다 이랬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뭔 일이 생기고
and other insects come near me. I eat dough, bees, flies, and other insects too. 할 뻔했어. But when bees, flies, and other insects come near me, I eat the bees, flies, and other insects. 할 뻔했다고. 됐습니까? 어쩔 뻔했다고? 아, 안 했대. 너무 귀찮으니까. 어쩔 뻔했다고? 알죠? 안 했대. 그렇죠? 안녕하세요. 그래서 앞만 길어봤자 없어지면 큰일 나겠죠. 길 가다가 여러분들 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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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뭐 his도 있고 him도 있고 her도 있고 됐습니까? there도 있고 them도 있고 하여튼 걔들도 다 앞만 길어봤자 만나면 뭐라고 할래? 고맙다 하세요. 큰일 날 뻔했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없고 이렇게 없다 치면 자, 이게 이거죠. 네. 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언제 너는 그것들을 먹냐? 걔들이 나한테 가까이 다가올 됐습니까?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가 먹는데 내가 먹는다.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을 먹니 또는 누구를 잡아먹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그것들이 나한테 다가올 때 나는 그것들을 잡아먹는다. 우리말로 먼저 만들어 볼까요? 자, 일단 얘는 뭐로 바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묻는 느낌이 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분명히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그래서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when 누구야? 주도? when do you eat them이 되겠죠. 너는 언제 그것들을 잡아먹니? When do you eat them?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do you eat them? When do you eat them? 그랬더니 When they come near me, I eat them. 뭐라고요? When they come near me, I eat them. 맞아? 아니에요? 아니야. 뭐라고 그래야 되는데 When they come near me, I eat them. 맞아. 뭐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근데 내가 갑자기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 뭔 일이지? 그렇죠? 똑같이 생겼네? 그렇죠? 근데 이게 똑같이 웬이 있어? 똑같이 웬이 있는데 여기 읽어볼까? Do you eat? Do you eat? 그 다음에 여기 읽어볼까? They come. 둘 중에 어느 게 물음표 붙이고 싶어지지? Do you eat? 그렇죠. 그러니까 왜는 어쩔 수 없이 얘가 너는 먹니가 됐으니까 네가 먹니 때야. 너는 언제 먹니야? 너는 언제 먹니? 네가 먹니 때? 너는 때를 먹니? 뭐 이런 얘기인가? 말도 안 되죠. 어쩔 수 없어. 얘는 어쩔 수 없어.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무슨 뜻이 될 수밖에 없다? 언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배를 타고 있는데 배가 막 물속에 가라앉고 있어. 얘도 물속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됐습니까? 얘가 묻고 있으니까 얘는 묻는 뜻이 될 수밖에 없다고. 두 가지 뜻 중에. 됐습니까? 오케이. 휘. 자, 이제 사라진다잉. 우후. 퓨. 왜 이렇게 좋아해? 그것까지 좋아할 건 없잖아. 다 뭐 아는 건데 뭐. 선생님은 약간 완벽주의자라 가지고 니들이 배웠던 거 바로바로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 아이 이거는 아이 없었어야 되는데 그치? 아이 아깝다. 오케이. 자 얘는 뭐 그렇고 됐고 보자 이거 가지고 뭘 가지고 놀았었어요. 자, 넌 내가 뭐라고 생각하니? What do you think I am? 네, what do you think I am? 한번 보여줬어. 이제 사라질 거야. What do you think I am? 네.
너는 이게 뭐라고 생각하니? What do you think I am? 너는 이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What do you think is it? 다시 보여줄게. 넌 내가 뭐라고 생각하니? What do you think I am? 오케이, 여기 특이한 점이 바로 이게 이 부분이 특이해. 뭐가 아니야 지금. Am I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서 조심해야 되는 거야. 나중에 중학교 2학년 때쯤 배울 거야 왜 이런지. 지금 그냥 외워. 됐습니까? 자, 이게 패턴이야. 자 그러면 다시 그럼 보여주고 갈게. 너는 이것이 뭐라고 생각하니? What do you think this is? 그렇죠. 뭐라고요? What do you think this is? What do you think this is? 하면 되겠죠? 그러면 너는 내가 그녀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할 거예요, 그래. 너는 그녀가 누구라고 생각하니는 지연이 생각엔 뭘 것 같아? 넌 그녀가 누구라고 생각해? What do you think? Who is? 맞아. 뭐? 맞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럼 네 의견은 뭔데? 자, 선생님이 지금 형광펜 칠한 부분은 왜 칠한 거죠? 똑같은 의미의 부분이죠. 안 칠한 부분은 달라지는 부분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넌 내가 뭐라고 생각하니? What do you think I am? 넌 내가 뭐라고 생각하니? What do you think I am? 넌 내가 너는 그녀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지연이한테 다시 기회를 줄까요? 맞는 것 같아? 뭔가 아닌 것 같아. 네 의견은 뭔데? Who does you think she is?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한번 돌아볼까? 너는 생각한다. You think. 너는 생각하니? Do you think? 그치, 얘는 왜 does야? 어? She가. 아, 얘? 생각하는 건 누군데? 생각하는 건 누군데? 어? 그녀가 생각하는 거야, 지금? 어? 얘가 주어 아니야? 얘가 he, she, it이야? 그래서 너는 그녀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Who do you think she is? Who do you think she is? 했어, 안 했어요? 했던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잘 안 되죠? 네. 그렇죠. 자, 그럼 이거 해보자. 넌 몇 시라고 생각하니? 몇 시라고 생각하니? 응, 넌 몇 시라고 생각하니? 자, 그러면 그냥 그거 하기 전에 몇 시니라고 묻는 표현부터 해볼까? 몇 시니? What time is it? 됐습니까? 자 그럼 넌 몇 시라고 생각하니? What time? 오! 오. 자 몇 시니라고 직접 묻는 거 뭐야? What time is it? 이었어.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너는 몇 시라고 생각하니? What time? 이렇게 또 써야 돼. 너는 몇 시라고? 너는 몇 시라고 생각하니? 맞든 틀리든 하는 거야 지금. 막 하는 거야. 뭐 알은 막 하면서 배우는 거야. 입 꼭 닫고 있는 게 안 좋아.
지영이 다시 한번 해보자. 네. 맞든 틀리든 달려봐. What do you mean? 또 재우 이거. Okay. 너는 그녀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다시 한번 해볼까? 너는 그녀가 누구라고 생각하니?는 뭐였더라, 재우? Who do you think she is? 그렇죠. Who do you think she is? Do you think she is? 그럼 이거 말고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그녀는 누구니?는 뭐야? 그녀는 누구야? 오, 그렇지. 이제 쉬었어. 근데 이거는 What do you think? 됐죠. 난 다 보여줬어, 이제 그러면. 너는 몇이라고 생각하니? 할 수 있는 거 다 가르쳐줬어. 너는 몇이라고 생각하니? What time you is it? 또! 뭐라고? 한 번 더. What time? 오케이. 자, 잘 봐봐. 뭐라고? Who is she? Okay, 몇 시니? What time is it? Okay. 자. 그렇잖아. 네. 맞지? 네. 맞습니까? 그녀는 누구니? Who is she? 너는 그녀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Who do you think she is? Who do you think she is? 그러면 몇이라고 생각하니? What time do you think is it? 맞아. 뭐라 그래야 되는데? 뭐가 정답인데? 이번엔 정답 다 아니. What time do you think it is? 그렇지. 뭐라고요? What time do you think it is? What time do you think it is? 몇 시라고 생각하니? What time do you think it is? What time do you think it is? 그럼 무슨 음식 좋아하니? What food does he like? Okay, 그럼 무슨 음식 좋아하니? What food does he like? 너는 그가 무슨 음식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니? 너는 그가, 그 남자가 무슨 음식 좋아한다고 생각하니?
눈 뭘 것 같아요? 그는 무슨 음식을 그가 무슨 음식을 좋아한다고 너는 생각하니 이는 뭘 것 같아 제우 의견. 맞는 것 같다. 또 지현이 의견은 이번엔 지현이. What food do you think he eats? Eat? 너는 그가 무슨 음식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니? What food do you think? Oh, 비슷하지 않냐 아까랑? 너는 그가 무슨 음식 좋아한다고 생각하니? What food do you think he likes? 아까 지현이가 한 건 뭐만 틀렸어? 여기다 도대체 이 줄을 왜 놔? 어? 그는 무슨 음식이라고 너는 생각해? 사람이 무슨 음식인지 묻는 거야 지금? 어? 자, 요거는 뭐 이렇게 했는데 조금 시간 걸리니까 일단 한번 보여드렸어요. 예방접종 나중에 또 자세하게 할 거니까. 습니까? 네. 오케이. 뭐 나머지는 알겠습니다. 수고했어요.